내 일상과 여행에 항상 동행할 자전거가 있을까요? 2024년 트라이폴드 자전거는 여행 필수템이 됩니다. 가장 효율적으로 접히고 수납할 수 있는 초소형 자전거, 바로 트라이폴드 자전거입니다. 기존의 브롬톤이나 브롬톤 폴딩 방식의 자전거가 관심이 있었던 분들 위주로만 트라이폴드 자전거를 접하고 계십니다만, 압도적인 휴대성의 매력을 단 한 번만 느껴본다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전거를 구매한 것이 아닌 자유를 구매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. 여행 유튜버가 트라이폴드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해외여행에 안 가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. 인플루언서들이 마트에서는 카트로 출퇴근길과 일상에서 누리는 모습이 곧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. 곧 자전거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트라이폴드 자전거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. 작고 예뻐서 남녀노소 가릴 것도 없어요. 가벼운 트라이폴드 하나 쟁여서 이렇게 해외로 쉽게 점프가 가능하죠. 이를 점프라이딩이라고 합니다. 1년 만에 2000배 떡상한 자전거가 바로 트라이폴드 자전거입니다. 이 속도라면 내년엔 여기서 10배는 더 커지겠죠. 안 타본 사람은 있지만 한번 타본 사람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자전거. 카페, 맛집 라이딩, 나 홀로 여유를 가지고 싶을 때나 가족, 친구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자전거입니다. 저는 이번에 트라이폴드 자전거로 일본을 다녀왔는데요. 조금 거리가 있는 맛집도 좋은 카페도 이동이 너무 자유로웠습니다. 여행지도 자전거 타고 구석구석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업무에만 치우쳐져 있다가 오랜만에 진정한 여유를 느꼈습니다. 도착역에서도 호텔이 거리가 있었는데 이동이 너무 편하더라고요. 중간중간 정차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말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. 이 자유로움을 모두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. 트라이폴드가 주는 휴대성과 즐거움, 자전거를 탐으로써 얻어지는 건강, 그 가치가 정말 무궁무진하기에 단순히 자전거로만 바라보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브롬톤과 호환 가능한 트라이폴드 자전거를 샵에 들러 여행에 필요한 몇 가지 필수품도 장착을 했는데요. 브롬톤보다 좋나요?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누구나 다를 것입니다. 브랜드라는 것이 주는 만족감이라는 것, 우리가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음식, 의류나 패션, 어디서든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. 역사와 헤리티지, 장인정신, 거기에서 따라오는 만족감은 분명 특별합니다. 나에게 어떤 것이 더 만족감을 줄 것인지는 본인의 상황, 조건에 맞는 선택사항이 될 것입니다. 내년 2024년은 트라이폴드 자전거의 최전성기가 올 겁니다.